먼저 일형식 문장. 일형식 문장은 뭐밖에 없다? 누가 뭐뭐 한다? 무엇이 뭐뭐 한다? 밖에 없다. 딴 것도 있던데요. 나머진 전부 다 뭐다? When, where, how, why만 남아있는 거.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부사. 전부 다 부사. 어찌시만 남아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뭐 일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말의 덩어리란 말입니다. 꾸며주는 말과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부사구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라고 돼 있네요. 일단 먼저 조사해라고 해오라고 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loudly하고 loud하고 비교해주세요. 라우들리는 부사고요. 라우드는 동사입니다. 라우드는 동사다.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오케이. 라우들리가 부사면 라우드는 당연히 뭐겠어? 형용사. 형용사겠죠. 형용사에 ly 붙인 형태가 부사라고 했죠. 네. 라우들리의 뜻은 뭐고? 큰 소리로 또는 시끄럽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 큰 소리로 시끄럽게 라는 말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됩니까? How죠. 이거 어떻게 웃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웃었다? 시끄럽게 웃었다. 어찌 웃었다죠. 네. 라우드의 뜻은 시끄러운 또는 큰 소리의 라는 뜻이죠. 큰 소리의. 그러면 라우드 노이즈 하면 뭐예요? 라우드 노이즈. 시끄러운 소음. 그렇죠. 시끄러운 소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니까 이와 같은 뭐를 꾸며줄 수가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여기에 부사가 사용된 이유가 라우드가 아니고 라우드리가 사용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소 work의 다양한 의미와 this computer doesn't work well 할 때 work의 뜻은? 일단 여기서 뜻은 뭐예요? 작동하다. 그렇죠. 여기에서 work의 뜻은 작동하다라는 뜻이죠. 작동하다. 이외에도 work는 무슨 뜻도 있던가요? 일하다. 또? 일. 또? 작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작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A work 하면 한 점의 작품을 얘기하는 거고 works 하면 작품들이 되고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일하다는 때는 동사니까 당연히 뭐 셀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by subway는 on a subway 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부사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고 했는데요. 일단 뭐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 끊어읽기를 해보면 부사가 자동으로 찾아질 텐데요. 네. 1번 브라이언 케이트 랩 라우드리.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끊어읽기 기본은 누가 뭐 한다부터 찾는 거죠. 누가 브라이언 앤 케이트가 뭐 한다? 웃었다. 웃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동사고 라우드리가 부사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길래 부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얘는 데이로 바꿔서. 그래서 라우들리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How did they laugh? 그렇죠. How did they laugh? 그들 어떻게 웃었어? 시끄럽게 웃었어. 큰 소리로 웃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라우들리가 부사죠. 그다음 계속해서 the dog is sleeping on the sofa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더독이 뭐 한다? 슬리핑한다. 슬리핑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on the sof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ere?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더더욱 귀찮으니까 is로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is he sleeping? 그렇죠. Where is he sleeping? 어디서 자고 있니? on the sofa. 그래서 on the sofa가 뭐에 대한 대답인? Where에 대한 대답인? 이런 걸 보고 이제 부사라고 일단 부사인데요. 부사군가요? 부사절인가요? 부사구요. 오케이. 그래서 덩어리이면 일단 뭐거나 뭐인데 구거나 절인데 뭐 명사구 뭐 형용사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뭐 명사 아 뭐야 뭐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냐면 구와 절 중에 둘 중에 당연히 뭐다?
구다. 절은 뭐가 있을 때 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가 다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부사절이라고 하겠고, 이 경우에는 누가 뭐 한다가 없죠. 그냥 전, 이런 걸 보고 특히 전치사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서는 뭐라 그러고, 전치사 구라 그러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뭐라 그런다? 부사. 부사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만들어진 방식은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전치사 구다. 하는 역할은 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사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쨌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부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계속해서 누가 뭐 한다 라는 거 찾죠. 그래서 this computer doesn't work well. 누가 this computer가 뭐 한다 doesn't work 한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 그럼 wher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떻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제대로 잘, 이 컴퓨터는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this 컴퓨터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요? How doesn't it work? How doesn't it? 그것은 어떻게 작동되지 않니? 그랬더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어떻게 안 된다고? 제대로 안 된다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바로 부사고요. 이런 녀석을 보고는 부사구나 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사라고 하죠. 한 단어니까. 그래서 1번하고 3번 같은 거 그냥 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My mother went to her office by subway 라고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대요? 우리 엄마가 갔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죠. 어디로 가셨답니까? 그녀의 사무실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How? 그렇죠. 어떻게 갔다? 지하철을 타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도 부사구고요. 그 다음에 얘도 두 단어니까 구는 군데 또 부사구죠. 그러니까 부사구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도 1, 2, 3, 4 분석해보면 전부 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외에는 how나 where나 how나 where나 how에 대한 대답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일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럼 문장의 길이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아 일형식이면 짧고 뭐 오형식이면 길고 이게 아니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뭐 하는가 끊어의 길 통해서 문장을 분석해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지? 라고 했는데 이거는 where네, 이건 how네, 이거는 why네 이런 식으로 남은 건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어, who에 대한 대답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아래쪽 형식으로 점점 내려가겠죠. 1형식, 1형식이나 2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는 몇 형식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 1형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무슨 시야? 현재 분사니까 현재 분사는 형용사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형식 같겠어요? 2형식 같겠죠. 그렇습니까?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과를 시작하면서 이게 몇 형식이다 라는 걸 찾는 게 이거 딱 보고 아 이거 1형식 2형식 이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어의 길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뭐 얘는 뭐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1형식으로 보는 사람 얘를 동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1형식이라고 할 거고 아 얘는 동사였는데 지금 ing 붙여서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가 됐어. 자는 중이란 어떤 시야? 그럼 얘가 지금 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무슨 보호?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형용사 보호니까 이거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뭐 합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 문장에서 누가 뭐 한다를 찾아서 쓰라네요. 오케이. 그럼 1번 문장 birds fly slowly. 일단 누가 뭐 한다부터 찾으면 되겠네요. 누가 뭐 한답니까? birds가 fly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어떻게 날아다닌다? 천천히 날아다닌다. 느리게 날아다닌다.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일형식이겠구나. 그래서 주어는 당연히 birds일 거고 그 다음에 bird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fly에 s 붙일 필요는 없겠죠. 새들이 난다. 그러니까 b 문장에서 각 문장에서 누가 뭐 한다 또는 끊어읽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땅콩 찾기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있으면 야 이 문장에서 땅콩 찾아봐 뭐 이렇게 얘기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문장. The sun rises in the east. 누가 뭐 한답니까? The sun이 rise한다. 그렇죠. 태양이 올라간다. 떠오른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ere? 그렇죠. 어디에서? 동쪽에서. 그렇죠. 동쪽에서 라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래서 땅콩 찾아봤더니 누가 뭐 한다 찾아봤더니 태양이 올라간다 라는 이 녀석이고요. 주어는 당연히 뭐겠고 더 선일 거고 더 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동사에는 이와 같이 rise가 아닌 rises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좀 이따가 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indow closed quietly. 오케이 그래서 아 이거 참 조사해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럼 여기도 quiet는 뜻이 뭐고 무슨 부사야 quiet의 뜻은 뭐고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고 quietly는 뜻이 뭐고? 조용히 조용하게라는 부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용하게 다쳤어 조용한 다쳤어? 조용하게 다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quiet와 같은 형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어떤이 올 자리가 아니고 어찌 다쳤다 quietly가 하는 일은 closed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동사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하다다 어찌 하다다 어찌하다 라는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quite는 뭐든가요? 꽤 그렇죠 얘는 네. 꽤죠 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프리티하고 같은 뜻이죠. 왜요? 프리티가 그렇다면 무슨 뜻도 있고 예쁜 이란 뜻도 있고 꽤 라는 뜻도 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요즘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은 뭐 걸어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pretty cold 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 버틸만 합니까? 너무 아직은? 올라가기 심해가지고요. 아, 땀이 빨빨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학교 걸어가 자전거 타고 가? 걸어가. 걸어갑니까? pretty cold 하지 않아? 버틸만 해? 오늘은 좀 낮았어. 어, quite cold 하지 않은 모양이야.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장도 보면 누가 뭐 했다? The window가 closed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떻게 다쳤다? 조용하게 다쳤다. 그러니까 창문이 조용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The window가 뭐 했다? Closed 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close하고 여기에 있는 close하고 close the window 할 때 close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close는 무슨 뜻이에요? 닫다. 오케이, 창문이 닫아요? 창문이 뭘 닫아? 창문이 문을. 그렇죠. 여기에 close의 뜻은 뭐예요, 이거? 닫히다. 닫히다죠, 닫히다. 근데 close the window 할 때 close의 뜻은 뭐예요? 닫다. 닫다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자동사, 타동사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어서 잘 모르겠다. 오늘 되게 웃기겠다.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줘. 일단 클로즈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동사의 특징은 누구처럼 hurt하고 비슷하다 합니다. hurt하고 비슷하다. 또는 change하고 비슷하다 합니다. change.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클로즈가 무슨 뜻도 갖고 있고 닫다. 닫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닫히다. 닫히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닫다란 뜻일 때는 여기다가 닫다 무엇 무엇을 닫다 됩니까? 네. 그 말은 얘는 뭘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타동사라고 한대요. 하지만 너 왜 반팔 입고 돌아다니냐? 안 그래서 근데 닫다면 잠에 와요. 그래서 이제 감기 걸린다. 감기 걸렸다. 아, 얼어 죽어. 아니야, 시원해. 지금 덥진 않잖아. 아, 진짜 더워요. 더워요. 덥다. 더워요. 너무 더워. 창문 열어줘. 너무 더워. 더 살고 싶어. 저희 히터 켰어. 현기좀 시키고 좀더 하지 뭐. 그렇죠. 이 말은 hurt의 뜻이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다치게 하다. 다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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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다.
그러면 체인지도 무엇 무엇을 바꾸다 바꾸다 라는 뜻도 있고 무엇 무엇이 바뀌다 그렇죠 바뀌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녀석들을 모아놓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모든 동사가 다 그런 건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까? 네. 뭐 만약에 모든 동사가 다 이렇다면 이세 뜻이 먹다도 되고 먹이다 먹히다도 되게 먹히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약간 특이한 애들이다. 그리고 클로즈가 그 중에 하나다. 닫다도 되고 닫히다도 되고 여기서는 닫힌다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봤더니 지금 일형식은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목적어 당연히 없죠. 목적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무엇 무엇을 뭐뭐 하다 하려고 그러면 클로즈 우리 형식 다 배웠잖아. 저 I close the window 하면 이거는 I가 close 한다 무엇을 the window를 이거 몇 형식 문장입니까? 3형식. 이거 3형식이죠. 그러니까 3형식을 만들려면 3형식 만드는 동사는 무슨 동사고 타동사. 타동사고 1형식이 사용되는 건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자동사다. 목적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기 여기에 새들이 수천천이 난다 이런 말인데 무엇 무엇을 이런 말 넣기가 이상하죠. 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라는 말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넣을래? 그렇죠.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로 끝난 거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 뭐 조사해보고 다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장입니다. I go to church on Sundays 라고 하거든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라는 얘기네요. 누가 뭐 한답니까? I가 go 한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그렇죠. 정확하게 how often이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가는데? 교회로 간다. 얼마나 자주 가는데? 일요일마다 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고 how often도 어떻게 보면은 뭐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how의 한 종류니까 얘도 부사구고 얘도 부사구란 말이죠. 네. 그래서 누가 뭐한다? I가 고한다. 네, 그 다음에 계속 5번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하고 있네요. 누가? There is a picture가 there가 있으면 is 한답니까? 누가 a picture가 뭐 한다? There is 한다. 맞습니까? 자, 이 문장의 특이한 점은 보통은 뭐가 앞에 있어야 돼? 이 주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주어가 어디로 가 있어요? 뒤에 가 있는 게 특징이죠. There plus be 동사 문장의 특징은 주어가 be 동사 뒤로 온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wa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 벽 위에. 됐습니까? 벽 위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주어는 뭐고? A picture고. 이것도 there라고 쓴 사람은 틀렸죠. 그 다음에 저 동사는 is죠. 그러니까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하고 뭐하고 똑같냐? 이 문장하고 뭐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A picture is on the wall 하고 똑같은 뜻이죠. 네.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이나 a picture is 그림이 있다 어디에 on the wall 벽 위에. 그러니까 이 옆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there plus be 동사 구문은 be 동사 다음에 오는 말이 뭐다 주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re is a book에서도 a book이 뭐다 주어고 there is 할 때 is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there is a picture도 a picture가 주어고 there is 할 때 is는 동사고 그 다음에 이 there를 보고 뭐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얘를 보고 유도부사라는 말이 뭐냐 지금부터 뭐뭐가 있다라는 말을 시작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라는 그런 ther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ere는 I go there 할 때 there하고 같은 녀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이죠. 이거는 뜻이 있습니다. I go there 할 때 there는 하지만 there is a picture 할 때는 이 there는 해석하지 않는다 거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이 있습니다 이럽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slowly 난 대답 듣고 싶어. 다빈아 뭐라고 부를래? How do birds fly? How do they fly? They fly slowly. 오케이. 그 다음에 추이야 인디스트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웃음) 내 뜻이 올라가다란 동사죠. 근데 이 꼬라지로 생긴 거 보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꺼냈으면 되겠죠. 묻는 말 만들 때. 그래서 뭐 where does the sun rise? 됐습니까? Where does the sun rise? It rises in the east. 규현아 quietly한테 나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the... 그렇죠. How did the window close? 창문이 어떻게 닫혔니? 조용하게 닫혔어요. 이 창문 아닌 모양이죠. 저건 되게 시끄럽게 닫히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거고, Where do you go on Sundays?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하면 될 거고. 맞습니까? 이거는 묻고 답하는 말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만들기 쉽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is a picture? 라고 물으면 되겠죠. 이거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같은 역할이 같은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래서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이 to the scene인데요. 만든 방법을 가지고는 예를 보고 덩어리는 덩어리죠. 네. 그러면 뭐 아니면 뭔데? 뭐 아니면 저인데? 뭐 아니면 저인데? 그러면 둘 중에 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구입니까? 절입니까? 구예요. 구죠. 네.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는, 군데, 뭐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만든 재료가 뭐다? 구를 만든 재료의 주인공이 뭐다? 전치사. 전치사다. 그래서 만든 재료를 보고는 무슨 구라 그러고? 전치사 구. 전치사 구.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건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를 보면 돼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니까 예를 보고 역할을 보고는 무슨 구라고 한다. 부사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추진 부분과 역할이 같은 부분. 다시 말하면 to the sea에다 위주 보놨으니까 이 문장에서 뭘 찾아라. 뭘 찾아라. 부사구를 찾으라 말이죠. 부사 또는 부사구를 찾으라 말이죠. 어찌시를 찾으라 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아라 이 말이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토니 stayed in bed 인데요 누가 뭐 한답니까? 토니가 머물렀다. 머물렀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in bed가 to the sea하고 똑같은 무슨 구다? 부사구다. 부사구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Tony stay?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 many people go? where do many people go? 됐습니까? 그래서 in bed가 to the sea하고 똑같은 부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it rained yesterday. 그래서 뭐 했답니까? 비가 내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죠? 언제 비가 내렸답니까? 어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yesterday가 뭐다? 부사죠. to the sea하고 똑같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tall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그래서 비교, beside는 무슨 뜻이고? 뭐해? besides는 게다가. 그렇죠. 게다가죠. 아, 오케이. besides는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y 또는 by next to by the door next to the door beside the door 전부 다 문 옆에란 뜻이죠. 네. besides는 전혀 다르게 게다가란 뜻이다. 그래서 뭔가 아 맞다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런 거 할 때 예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가 있는데 뭐 되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네. He is very good student. Besides, he is very handsom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뭐 할 때 쓴다? 덧붙일 때. 덧붙일 때 쓰는 게 besides다. 뜻이 게다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A tall gentleman stood. 누가 뭐 했다? 키 큰 신사분이 서 있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에? 그 문 옆에. 문 옆에 키 큰 남자분 한 분, 신사분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beside the door가 in bed나 yesterday나 to the sea와 똑같은 부사죠, 부사. 네. 나머지 애들 살펴보면, 뭐, 누가 뭐 했다? 어디에? 누가 뭐 했다? 이제. 누가 뭐 했다? 어디에?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일형식 문장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녀가 무엇을 미소를 뭐한다? 짓는다. 이러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girly 뭐한다? smiles 한다. The girl smile 이렇게 한 사람은 설마 없겠지? 네. 누가 한 명 연필 들었는데. 맞습니까? Okay. She가 smiles 한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밖에 없고 수식어도 하나도 없는 진짜 깔끔한 일형식 문장이죠. Okay. 그 다음에 okay. 누가 내담부 후에 무엇을 수영을 어떻게 아주 잘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내 남동생이 수영한다. 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수영을 한다가 아니고 수영하다라는 하다시가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팩트인 것 같으니까 누가 my brother. 이 팩트니까 시제 현재고 my brother swims.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면 돼? Very well. 그렇죠. Very well. 그럼 되겠죠. My brother swims very well. 그럼 이 문장도 여전히 일형식이다. 왜냐하면 누가 뭐 한다 빼고 나온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대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your brother swim? 그래서 How does your brother swim? 니네 남동생은 어떻게 수영하니? 매우 잘 한다.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니까 예를 보고 뭐라고? 나 부사 구해요. 부사 절이에요. 부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형식 문장들 쭉 살펴봤습니다. 특징은 전부 다 누가 뭐 한다 빼고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로 where 하고 when 하고 how만 등장했는지 why에 대한 대답은 안 나오네요. 네. 오케이. 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형식 문장 특징만 얘기하면 일단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면 명사보호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보호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는 뭐가 있다? 이 동사가 있고 그 외에 뭐 점점 변해가다 get 어떤 grow 어떤 뭐 become 어떤 turn 어떤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때 보인다 라고 하는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온 것도 다 이형식 문장이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보호를 찾아서 밑줄 거라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떠다 되는 걸 찾으란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She is a famous cook. 일단 무슨 얘기하는 거야? 유명한 요리사다. 그러면 보호사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뭐 일단 다 써보면 문제 풀기 위해서 그녀는 유명한 요리사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거 있나요? 네. 둘 중에 뭐가 있나요? 것이 것이다. 그렇죠. 뭐가 뭐였어요? 요리사가 요리사이다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보호는 바로 누구다? 쿡이란 말이죠. 쿡. 됐습니까? 그러면 쿡이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쳐서 is a cook 이렇게 된 거죠. 요리사다. 그러면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야? 명사 보호. 명사 보호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따가 a famous coo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The flowers smell good 이라는 문장이네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 꽃들은 좋은 향기가 난다. 그럼 그 꽃들이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꽃들이
그렇죠. 스멜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R 써도 뜻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 꽃들이 네. 좋은 향기가 나면 그 꽃들은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는 누구고? 굿이고 이번에는 저 뭐가 뭐 되고 이 굿의 뜻이 어떤 좋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어떠니 다 되고 있으니까 이런 보호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형용사 보호. 그렇죠. 이런 보호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하고 스멜과 같은 동사들을 보고 따로 모아놓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감각동사. 그렇죠. 감각동사 뒤에 무슨 시 오면? 형용사 오면. 그렇죠. 어떤 시 오면 어떤 느낌이 든다는 뜻이고 이 감각동사를 비동사로 바꿨어도 문법적으로는 의미는 조금 달라지지만 문법적으로는 똑같다. 그래서 얘 전부 다 몇 형식이다? 전부 다? 2형식이다. 하나는 명사보호, 하나는 형용사보호.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is smart. 누가? Little boy가 어떻다? 똑똑하다. 됐습니까?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Smart. 똑똑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뭐 되고 있으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무슨 보호? 형용사보호. 형용사보호.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스마트가 이 문장의 보호이다. 그 다음에 The chair looks comfortable. 됐습니까? 자, comfortable의 반대말 뭐지? comfortable. 아, uncomfortable. 그렇죠. comfortable의 반대말은 uncomfortable. 그럼 uncomfortable의 뜻은? 불편한. 불편한이란 뜻이죠. comfortable, uncomfortable. 편한, 불편한. 자 어쨌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The chair looks comfortable. 그 의자가 어때 보인다? 편해 보인다. 편해 보인다. 그래서 앉아봤더니 진짜로 편하다라면 얘 대신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The chair is comfortable. 편해 보이길래 앉아봤더니 진짜 편하면 The chair is comfortable 라고 해도 되죠? 네. 오케이.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 형식이고 여기에서의 보호는 누구? comfortable. 오케이.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죠. looks 대신에 이즈를 써도 뜻은 조금 달라지지만 문법적으로 거의 똑같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스마트란 대답 듣고 싶고 컴포터블이란 대답 듣고 싶고 굿이란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페이머스 쿡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준비들은 되었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김다솔, a famous c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she? 그렇죠, what is she? 그렇죠, 또는 what does she do? 뭐 묻기? 그렇죠, what is she? 아, 명사니까 what이라고 부르면 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good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good. 그 꽃들은 어떤 향기가 나니?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어떤 향기가 나니?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오케이, 다빈 뭐라고 부르면 될까? How do the flowers smell? 그렇죠. How do they smell? 이라고 부르면 되죠. How do they smell? 자, 여러분들 how에 대해서 의문사 할 때 뭐라고 수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How는 무슨 뜻도 있고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찌란 뜻도 있다 했죠. 네.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니라고 뭐라고 묻는다 그랬어. I'm good. 오케이, 그게 영어로 뭐야?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랬더니 내가 잘 지내면 I'm fine. 이라고 그러고 fine의 뜻이 좋은, 괜찮은이라는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how를 보고는 의문 부사라 그랬어. 의문 형용사라 그랬어. 의문 형용사. 그러니까 how는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인데 대답이 형용사니까. 네. 이게 형용사죠. 그러니까 how do they smell 인 거야.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How are they? 해도 되죠. How are they? They are good. How do they smell? They smell good.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뭐라고 부르면 돼? 스마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스마트가 무슨 시니까 그렇게 부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뭐라고 부르면 돼? How is the little boy? 그렇죠. How is the little boy? 걔 어때? He's smar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the chair look? 그렇죠. 그 의자 어때 보이니? It looks
comparable. 됐습니까? 변해 보인다. 그러니까 형용사 대답 듣고 싶으면 how라고 물으면 되고요. 명사 대답 듣고 싶으면 who나 whom이나 what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어들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B 문제가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슨 동사 써 있었는데 전부 다 비동사 써 있는데 전부 무슨 동사로 갈아치워요. 이 동사들을 모아놓고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감각동사. 왼쪽 감각동사라고 했대죠. 얘는 무슨 각? 무슨 각? 왼쪽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각. 필은 무슨 각? 촉각이죠. 그렇죠? 피부의 감각이니까. 스멜은 무슨 각? 후각. 있습니까? 그럼 여기 없는 이거. 그렇죠. 그건 뭐였더라 그거는? 사운드. 히어가 아니에요. 네. 사운드죠. 어떠어떠하게 들린다는 사운드.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누구 어떤. 어떤 느낌이 들다. feel 어떤. 어떤 냄새가 난다. smell 어떤. 어떤 맛이 난다. 얘는 무슨 각? 미각.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계된 동사들 보고 감각동사라 그러고 걔들은 뒤에 어떤 식으로 와서 뭐하고 그거 갈아 끼워도 뭐랑 똑같다. 비동사랑 갈아 끼워도 바꿔치기 해도 거의 똑같진 않지만 완전 똑같진 않지만 문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 그래서 Jenny is beautiful. Jenny가 지금은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형용사 보호를 쓰고 있죠? 네. 근데 look을 넣으면 Jenny가 아름다워 보인다 거고요. 그 문장은 Jenny looks beautiful. Looks beautiful. 그러면 이 beautifu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Jenny is beautiful일 때는 뭐라고 물으면 되고 how is Jenny? looks beautiful일 때는 뭐라고 물으면 돼? how does Jenny look? Jenny 어때 보여? she looks beautiful. 자, the clothes is smooth. 그 옷감이 어떻다? 부드럽다, 매끄럽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feel 넣으면 the clothes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더 클로스 필즈 스무드 하면 그 천은 어떤 느낌 든다? 매끄러운 느낌이 든다 라는 감각동사로 바꿔치기 한 거고 그래도 여전히 형용사 보호가 사용된 이 형식 문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chicken soup is delicious. 그 닭죽이 맛있대죠? 그러면 저 아직 안 먹어봤을 때는 The chicken soup is delicious. 그렇죠. 맛있는 향기가 난다. 그러면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어. delicious의 뜻이 어떤 맛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is the chicken soup? 또는 how does the chicken soup smell? 됐습니까? 어떤 향기 나니 또는 어떻니? delicious 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근데 Jenny looks beautiful의 뜻은 Jenny는 아름다운 보인다야, 아름답게 보인다야.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답게는 무슨 시 같아? 어찌 시 같지만 여기다가 beautiful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마치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지만 문장의 구조상 비동사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어떤 오듯이 감각동사 뒤에 어떤이 와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굿하고 같은 역할하는 부분을 찾아서 묻지 웃고 문장을 해석하라. 지금 this bread tastes good. 문제의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this bread tastes good의 뜻은 이 빵은 어떤 맛이 난다? 좋은 맛이 난다고.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this bread is good 해도 같은 뜻이죠. 결국 무슨 뭐에다가 밑줄 그었다? 보호에다 밑줄 그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호를 찾고 뭐 1번 Mr. Smith is always busy. 일단 해석은 뭐예요? 스미스 씨는 항상 바쁘다. 그렇죠. 항상 바쁘다. always에다가 밑줄 끈 사람은 없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줄 꺼야 될 건 뭐? busy죠. 그렇죠. 뭐가 뭐 되고 있어? 바쁘니? 바쁘다 되고 있죠. 그래서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가 1번 그러니까 보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소피아 became a singer. 소피아는 뭐가 됐대요? 가수가 됐다. 그러면 소피아가 가수가 됐으면 소피아는 뭐였다? 얘 대신 뭘 써도 돼? 시제 과거니까 소피아 was a singer. 소피아가 가수가 되었으면 소피아 was a singer. 가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에 보호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보호는 뭐다? A singer. 됐습니까? 소피아 became a singer. 가수가 되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보기하고 1번은 무슨 보호였는데? 명사보호. 근데 이번엔 무슨 보호? 명사보호. 명사보호가 사용된 경우죠. 명사보호도 똑같이 뭐는 똑같아? 뭐로서의 역할? 보어로서의 역할 똑같으니까 a singer에다가 뭐 singer만 미주고면 안됩니다. a singer 같이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쉬운 질문, lives의 단수형은 뭐예요? lives. 그렇죠. live죠. 그래서 he lives the house 뭐 at 8 하면 그는 나뭇잎 그 집 8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leaves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떠나다의 3인칭 단수형이니까 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 다 아시는 거죠,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들이 뭐 했다? 노랗고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어떤 느낌 드는 거? 요런 느낌. 그렇죠. 계절이 뭐겠어요? 바뀌는. 계절이 뭐겠어요? 지금 같은 fall이겠죠. fall. 가을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고 일어나봤더니 전부 다 뭐 노랗고 빨개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 아니면 0.1초 만에 갑자기 애들이 노랗고 빨개집니까? 아니요. 그렇죠. 어떻게 변해요? 나뭇잎들이 변하는 모습은. 그렇죠.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가죠. 네. 그래서 무슨 동사 쓰는 거, 이런 느낌들은 무슨 동사 쓰는 것보다는 비동사 쓰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들은 4가지 동사 가르쳐줬죠? 뭐 어떤 동사? get turn 그렇지, become, get, grow. 그렇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저희 복습 열심히 하네. get, turn, become, grow. 선생님 대충 써도 되죠. 전에 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get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그건 어떤 물건을 봤다예요. 근데 get 뒤에 어떤이 오면 점점 변해가다. turn의 원래 뜻은 돌다, 회전하다 이런 뜻이죠. turn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오거나 이러면 그건 돌다, 회전하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근데 tur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것은 점점 변해가다. 네. become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이 되다고요. become 뒤에 어떤이 오면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 grow, 자라다, 재배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것도 점점 변해가다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grow를 꼭 자라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get도 봤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개졌다니까 이 녀석이 나뭇잎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명사보호. 형용사보호죠. 그렇죠? 어떤 노란, 어떤 빨간. 이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죠, 이거. 물론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은 모두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명사로 써왔어요? 형용사로 써왔어요? 형용사로 써왔어요. 그렇죠.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보호가 아니고 형용사 보호고요. 오케이. 그래서 변해가는 동사를 썼네요. 그래서 같은 역할하는 건 어떤 상태이다, 바쁜 상태이다, 무엇이 되었다, 가수가 되었다, 어떤 상태로 변해갔다, 노랗고 빨간 상태로 변해갔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 두 개와 명사 보호 하나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긴 셀리가 없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셀리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는 현재죠. 오케이. 그래서 Sally is pretty and tall. Pretty and tall. 됐습니까? 여기 Sally 있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etty and tall이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형식 문장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Alex는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뭐 Alex looks happy 하면 되겠고, looks 대신에 is를 써도 거의 내용은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똑같은 이형식 문장들 쭉 만들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아니요. 뭐? 아니, 이거 쓰니까 하고 싶었어요. 걱정 마, 오늘 미소 선생님 할 거니까. 언제, 이거 다 하고 할 거죠? 아니, 왜 좀, 응. 그 이거 적어봤어. 오케이. 아,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면은. 응? 그거, 이거 진도 다 나간 다음에, 아니면은.
열 이거까지거나 진호 스타벅스 까지 저 매우 궁금해. 매우 궁금합니다. 너한테 맹크라면 잠이 좀 뺄 것 같아요. 말을 걸거나 좀 기다려봐. 좀. 아니 선생님 말을 하거나 쓰고 있으면 잠이 안 오고 듣기만 하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시키게 그러면 그렇죠? 왜? 아니요 할게요. 내가 수업하고 뭐 어쩌자고? 뭐 어쩌라고? 다 시켜줘. 뭐 이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자 그래서 삼형식이고 삼형식 문장의 특징은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와에 대한 대답 또는 후훔에 대한 대답이 한 개 들어 있는 거 됐습니까? 이걸 보고 삼형식 문장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것도 삼형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지도 않았는데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90% 때 아까 뭐라고 물었어? 이거는 형식입니다. What is she? 어 선생님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이것도 삼형식입니까? 자 얘는 삼형식이 아닙니다. 증거. 왜냐하면은 그렇죠 일단 그렇죠 아유 좋은 얘기했어요. 여기다 이걸 넣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것도 똑같이 이거 넣어볼까? 제임스는 우산이다. 그렇죠. 분명히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넣었더니 제임스가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우산이 됐어요. 우산에다 제임스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형식의 특징은 바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이거 하고 싶으면 is 대신 뭐 쓰면 돼? isn't 쓰면 되죠. 자,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게 묘정식 문장의 특징이다. 이형식 문장의 특징이고 이 제임스를 우산 만들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동일체가 아닌 거. 네. 예? 아 깜짝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동사 뒤에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him이나 her나 them이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애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I want it. James bought it. They enjoy it. 그걸 즐겨. 난 그걸 원해. 제임스 그거 샀어. 오케이. 계속해서 끊어있게 하면 뭐 만사 다 풀립니다. We played football in the park. 누가 뭐 했대요? We got played 했답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그렇죠. 무엇을 played 했대요? 풋볼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엇을 축구를 어디서 공원에서 play 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살아있으니까 동사는 뭐고? Played고 목적어는? 풋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아니면 요 대답도 한번 들어볼까요? 요 대답 듣고 싶어 총 세 가지 질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Played football도 듣고 싶고요 football도 듣고 싶고요 we라는 대답 들어보고 싶고요 in the park라는 대답 들어보고 싶어요 됐습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Mr. Brown repaired the bike. 누가? Mr. Brown 뭐 했다? Repaired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을 그 자전거를 했습니까? Brown 씨가 그 자전거를 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대답도 듣고 싶고요. 네, 이 대답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대답도 들어보고 싶네요. 자전거 고쳤다. 라는 대답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럼 자전거 라는 대답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씨 라는 대답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네. 네네. 네네. 내일 와도 되고 뭐 지금 와도 되고요. 서연이가 혼자서 스스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와도 될 것 같아. 다른 학생들 같으면 내일 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뭐 둘 중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계속해서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입니다. 그래서 누가? 올리비아. 뭐 했다? 했다.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훔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죠. 누구를
her grandparents를 했습니까? 아, 참 위에 거는 repaired가 동사고요. 목적어는 the bike고요. 밑에 거는 visited가 동사죠. 방문했다. 누구를? her grandparents를.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하고 비교해 달라고 그랬어요. Olivia went to her grandparents도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3-1도 분석해 보면 누가 뭐 했다? Olivia went to her.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또는 to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네. 어쨌든 to whom에 대한 대답이든 where에 대한 대답이든 이건 몇 형식인 거예요? 1형식. 1형식인 거고. 이건 지금 배우고 있는 몇 형식? 3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her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er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Olivia란 대답도 들어보고 싶어. Visited her grandparents란 대답도 들어보고 싶어. 오케이. 됐습니까? 예. 다음에 I hope to take flu lessons. 누가 뭐 한대요? 아이가 혹한다. 내가 희망 안 되죠? 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o take flu lessons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뭐고? hope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to take flute lessons가 목적어죠. 이 4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걸 뭐 flute만 적는다든지 lessons만 적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to take만 적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to take flute lessons를 다 적어야죠. 이 문장의 뜻이 나는 바랍니다. 뭘 바라는데? 플루스워 받는 것을 무엇을 플루스워 받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하니까 목적어는 to take flu lessons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Jack minds eating carrots. 누가 뭐 한대요? 잭이 싫어한다. 오케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eating carrots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는 뭐고? Minds고 목적어는 eating carrots. 오케이. 그러면 5번도 좀 이따 추가 설명할 거고 뭐 eating carrots란 대답 듣고 싶어. carro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아니면 뭐 to take flu lessons란 대답 듣고 싶어. flu lesso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자, 일단 4번, 5번 추가로 더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참 목적어 파란색으로 안 했군요. 고쳤다. 뭘 고쳤는데? 자전거를. 방문했다. 누구 방문했는데? 그녀의 할배 할매를. 나는 바란다. 뭘 바라는데? 플루스 없는 것을. 잭이 싫어한다. 당근 먹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식어가 들어있는 건? 수식어가 들어있는 건? 1번 밖에 없죠. 그렇죠? when, where, 내가 수식어가 들어있는 건 이란 질문이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 건 이란 질문이랑 똑같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끊어읽기 할 때 한 토막 됐으니까 끊어읽기 할 때 한 토막이 됐는데 단어가 여러 개니까 네. 뭐 아니면 뭐야 이거? 구 아니면 절입니다. 그렇죠. 구 아니면 절이죠. 그러면 구야 절이야 말할 수 있죠. 구입니다. 둘 다? 구입니다. 아니 둘 다. 아, 얘도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얘도 구 아니면 절인데 얘도 구고 얘도 구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구란 절 앞에 땡땡 구 땡땡 구 뭐 땡땡 절 이렇게 더 붙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만든 방법을 가지고는 무슨 구라고 할까 이거는? 전치사구 동명사구. 이게 어떻게 전치사구야? 이걸 보고 아, 뭐라 그런다? 투 부정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보고. 투 부정사의 덩어리 이 말이에요. 투 부정사구. 그렇다면 밑에 있는 1인 캐러츠를 보고 무슨 만든 방법에 의해서 만든 방법이나 만든 재료에 의해서 무슨 구라 그러겠어? 동명사구. 그래도 동명사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할. 역할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이거죠. 그래. 그렇죠. 그럼 역할을 가지고는 무슨 구라고 해요. 얘를 보고. 명사구라 그러죠. 이거 무슨 구라고 하겠어? 명사. 명사구라고 하는 거죠. 하는 역할. 왜냐하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가 동사,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보고는 명사구. 만든 방법에 의해서는 to 부정사로 만들었으니까 to 부정사구. 동명사로 만들었으니까 동명사구. 하는 짓은 안 만들어봤자 it 아 명사구네. 이게 다 통하는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거부터 해볼까요? 자, 1인 캐럿이라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른대? What does Jack like? 왜죠? 잭은 뭘 싫어하니? 왜죠? 당근 먹는 거. 그럼 캐럿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Jack mind eating? 그렇죠. What does Jack mind eating? 뭐 먹는 걸 싫어하니라고 묻는 거죠 이번에. 됐습니까? 네. 그럼 잭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minds eating carrots? 그렇죠. 뭐가 궁금했어 이번에 문장에 뭐가 궁금하니까 주어가 궁금하니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단 조심해야 될 건 저 후를 뭐 취급만 해주면 돼. 3인칭 단수 지금만 해주면 된다. Who minds eating carrots? 누가 먹는 거 싫어해? 당근 잭이요. 그러면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hope? What do you hope? 됐습니까? 그러면 full lesson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hope to take? 그렇죠. What do you hope to take? 무슨 수업 받고 싶니? 라고 물은 거죠 방금은. 네. What do you hope? 이라고 물으면 무엇을 희망하니? 무엇을 희망하니? 플루 수업 받는 것. 무슨 수업 받는 걸 원하니? 플루 수업.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To Olivia Bidet. 그러면 to her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re did Olivia go? 그렇죠. go로 해야죠. Where did Olivia go? 어디 갔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visited her grandparent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What did Olivia do? 뭐 했니? 그렇죠. 뭐 했니? 할매 방문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뭘 했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she do? 뭐 했니?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Mr. Brown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네가 그러니까 졸린 거야. 그렇죠. Mr. Brown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Who repaired the bike?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바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does Mr. Brown repair? 그렇죠. 일로 와. 잠 깨워줄게.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아. 좀 맞기 싫어. 응. 괜찮아. 좀 맞기 싫어. 초딩이야. 잘못했으면 맞으면 되지 시원하게. 맞기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 바이크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Mr. Brown repair? 그렇죠. What did Mr. Brown repair? Repaired the bik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Mr. Brown? 어, 좀 들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풋볼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id you play in the park? In the park란 대답은 Where did you play football? We란 대답은 Who played football in the park? Played football은 What did you do in the park? 뭐 했니? 축구했다. Yes. 됐습니까? 좀 빨랐나요? 묻고 답하기? 네! 미안해요. 다음번에 천천히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어가 뭐일 때도 있고 단순히 무슨 목적어 있고 단순한 명사일 때도 있고 이와 같이 무슨 뭐일 때도 있다? 명사구일 때도 있다. 물론 명사절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 명사절. I think that Tony likes sports. 됐습니다. 나는 토니가 스포츠 좋아한다라. 이번에는 자 이거 끊어읽기 하면 나는 생각한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냐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일단 구 아니면 절이야. 그렇죠. 한 덩어리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리고 구나 절이라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고? 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 보니까 이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무슨 절이라 그러겠어? 명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팔로잉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졸리신 분 썸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단수. 잠, 셀 수 있는 것의 단수. 그래서 썸 북이란 말이지, 그치? 아, 셀 수 있는 것의 단수. 어? 썸 북. 아, 세, 아니, 뭐래. 셀 수 있는 것의 복수 명사와 셀 수 없는 것을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규현 에디를 못 쓰는 이유는?
권유하는. 그렇죠, 묻고 있죠. 권유하는 질문이라서 썸을 쓴 거죠. 그렇죠, 권유하고 있죠 지금. 자, 네가 얘기하는 건 물음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썸을 쓰는 예외적인 경우야. 그냥 얘는 그냥 정상이야, 정상. 뭐도 없고 뭐도 없어. 이 문장에 not도 없고 뭐하지도 않아,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정상, 일반적인 거, 원래 하던 대로. 물음표인데 왜 썸이지가 권유하는 거일 때. 어? Would you like some cake? 이런 거. 케이크 좀 드실래요?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김다솔, 여기에 왜 every girls 하면 안 돼? every 뒤에는 다수 명사 넣어야 되죠. 그럼 every water 이런 거? 안 돼요. 셀 수 없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정확하게 해야 돼. every 뒤에는 셀 수도 있고 단수라야 된단 말이야. 네. every 뒤에는 셀 수 있으며 단수 명사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누구죠? 애니. 뭐래? 일로 와, 땅밤 준비. 안 돼요. 애니 국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 애니 국수 안 된다는 얘기다. 네, 그래서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였다? 바로 이치였죠. 이치. 각자의, 각각의 라 뜻이고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every나 each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바르게 해석하라고 그랬는데요, 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미칠 거 있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각각 다 뭐 일단 뭐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ry girl likes music. 누가? 모든 여자. every girl이 뭐 한다? like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그렇죠. 무엇을? 음악을. 모든 여자아이들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애도 있던데.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she wants to buy some sugar. 누가? 그녀는. she가 뭐 한다? want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어? 끝났죠. 그쵸.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이게 끝난 걸 알고 있는지. 됐습니까? 이게 또 끊을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왓에 대한 대답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네. 설탕 약간의 설탕 구입하 네. 이것을 네. 원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little brother enjoys surfing dinner at 누가? 나의 브라더가 뭐 한다? enjoys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저기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없죠. 끝. 됐습니까? 마빡.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래? 이게 한 덩어리인데 what에 대한 대답, 한 덩어리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얘가 명사구다. 됐습니까? 얘들이 뭐다? 명사구이다. 근데 만든 재료로 봐서 무슨 구라 그래? 이걸 보고는? 투부정사구. 얘를 보고는? 동명사구. 동명사구. 그럼 왜 하필 얘는 동명사구를 썼지? 인수이 때문에, 워터 때문에. 아이고. 앞에 이거 알려주신 지금 시험 끝나니까요, 이제. 어? 괜찮아. 알려줘봤다 해서. 뭐? 더 이상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애들 있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어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목적어가 다양한 형태. 이와 같이 그냥 명사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왔던 뭐일 수도 있다? 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와이스 씨가 항상 나를 도와준답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와이트 씨가 항상 돕는다. 미스터 와이트.
Always help. Always help. There yeah. helps always help. Help with me. Help. Always help with me. 저는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Mr. White. 그 정도는 아, 선생님, 제가 조비드 일반화 해갖고 조동사, 비동사들 일반화 앞이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조비디 일반합이라고 안 가르치는 거야. 아니습니까? 만약에 화이트 씨가 나를 안 도와주면 뭐해요? 돈이 하는 미스터 화이트 Never help me. Doesn't, 아, doesn't help me. 줘. 뭔가 이 자리에 뭐 들어갈 자리야? Doesn't 들어갈 자리죠. 다시 말해 뭐 들어갈 자리야? 좀 not 들어갈 자리에 빈도 부사 온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형식이란 얘기야? 삼형식. 왜 삼형식이야? 왜 삼형식을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뭐라고 할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센스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는데? Whom does Mr. Brown always help? 아, 미안합니다. 대충 넘어가세요. 또 그런 것만 보고 있죠. 가 이게 삼형식이라는 거죠. 인생의 상상하고. 그래서 목적어가 구야, 절이야, 뭐야? 구, 아예 아무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단어죠. 네. 맞습니까? 구도 아니고 절이야, 절도 아니고 하나의 단어가 목적어가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케빈이 끝냈다. 케빈 피니시드. 케빈 피니시드. What? Washing the car. Washing the car. 그럼 이게 몇 형식이야? 삼형식. 오케이, 누가? 케빈이 뭐 했다? 피니시드 했다. 무엇을? Washing the car. 무엇을? 그러면 구야, 절이야? 구. 만든 재료가 뭐니까? 동명사. 그러니까 무슨 구라 그래? 동명사구. 왜 하필이면 동명사구야? 피니시니까. 인조의 종족의 피니시니까. 오케이, 누구는? 세라는 무엇을? 새 컴퓨터 사? 는 것을? 뭐 했다? 결정했다. 그럼 세라가 결정했어요. 세라 decided what? To buy a new computer. 됐습니까? 그럼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을 to 부정무사 구만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삼는다? what에 대한 대답 그거를 목적으로 삼는다, 가진다 이 말이죠. What did she decide? She decided to buy a new compu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목적어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 보여주고 뭐야? 보여주고 있네요. 그냥 명사인 경우, 그다음에 동명사 구인 경우, to 부정사 구인 경우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어들을. 오케이, 그 다음에 폴은 그 침실을 청소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다? 폴이 뭐한다? 그렇죠, 폴이 영어로 해주면 되겠죠. 폴이 뭐한? Cleans what? The bedroom.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Paul clean? 하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누가 더? Birds가 뭐 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began이 좋겠죠. began 했다. 무엇을? To sing a song. 해도 되고? Singing 그렇죠. sing a song 된다. 왜?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건 몇 번? 2번. 됐습니까? 그래서 begin은 to 부정사 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동명사 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격이 어떤 친구다? 좋다는 친구다. 맞습니까? 골고루 먹는 녀석이다, 편식하는 녀석이다? 골고루 먹는 녀석이다. 그렇죠. 자, 잠깐만. 서현이 이제 E레벨이야. 웅진 E 들어가서 복습해야 돼. 이제 D말고. 어, 높아졌다. 어, 아니네. 어,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 착각했다. 아직 아니구나. 어, 착각했다. 자, 이와 같이 3형식 살펴보았고요. 됐습니까? 네. 네. 아. 뭐. 야, 쭉 가야지, 쭉. 연속성 있어야지. 연속성이 너무 싫어. 그치. 자, 4형식. 아무 녀석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어떤 상자가 머릿속에 하나 생겼죠. 네. 그렇죠. 이 껍데기에 뭐라고 해갖고 붙여놨어.
수여 동사. 좀 어려운 말, 좀 일본 말로, 일본어, 일본 말을 번역한 걸로 수여 동사. 한번 뚜껑 열었더니 대표적으로 누가 들어있고? 기브 에이비, 쇼 에이비, 뭐, 랜드 에이비, 바이 에이비, 맥 에이비, 쿡 에이비, 쿡 페인트 에이비. 됐습니까? SKB.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은 whom과 what이 온다. 됐습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을 간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어라고 하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 다 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네. 괜찮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했죠?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비교법 하고 있어요. 쌤, 얘는 안 했대요. 학교에서 비교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Jack gave whom, her, what, some flower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였더라? Whom did Jack give some flower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더라? What did Jack give to her? 해야죠. 물어볼 때 그렇게 해야죠. What did Jack give to her? Give her 하면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oes he teach you? What does he teach you? 근데 그냥 you가 아니고 뭔 you겠어? To you겠죠. What does it teach to you? 네, 그렇습니까? To는 어디서 나왔지? Teach니까 나온 거죠. 그치 임다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저요? 어. What did your sister ask you? 저 딱 밤 당편 오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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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your sister ask of you? 라고 물어야 된다고 오 어디서 나왔지? 여기 답이 ask니까 ask니까 됐습니까? 자 규현 내가 뭔 설명하는지 알겠어? 아 굳이 아직 적지 마 나중에 적을 날이 올 거야 적을 날이 올 거예요? 뭐 적어도 됩니다 모르겠대요 됐습니까? 자, 모르겠습니까? 좀 이따 알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만 봤더니 her showed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 주어 할 수 있는 녀석이 딱 한 놈밖에 없죠? 네. 아닌데요. 두 놈인데요. 오멘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얘랑 주어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당연히 맵이 뭐 해줬을 리는 없으니까 누가 뭐 했다? He가 showed 했다. He가 showed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whom에 대한 대답인? her.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인?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a map. 됐습니까? He showed her a map. 그래서 여기에 뭐 그가 그녀에게 지도를 보여줬단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누구처럼 to 써요, for 써요, of 써요 이런 거 하면 되겠네. 그렇지? to 써요, for 써요, of 써요, show. 그래서 he showed a map to her. 하면 예정식으로의 전환, 삼형식으로의 전환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아이가 뭐 했겠어? 메이드. 아이가 메이드 했겠네. whom? 제리에게. 제리에게. what? some cookies. So I made Jerry some cookies. 나는 제리에게 약간의 쿠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I made some cookies for Jerry. for 쓴다고 했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안 졸리네? 오케이. 다빈, truth의 반대말은 뭐디? 오케이, 딱 밤 당장. false. 그렇죠, false죠. truth의 반대말은 false. 그 다음에 truth의, 규현아, truth의 형용사형은 뭐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까? 네. 사전에 노래 가사 다른 가사 치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르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희 형이 366일 뒤에서 시험을 쳐요 선생님입니다 366일 뒤에서 뭐라고 했었네? 몰라 300일 남발해 남발한다고? 여기 있네요. True. True. 뭔가? True. True의 뜻은 그 뭐예요? 네? 진실된, 맞는. Truthful은 뭘까? 모르겠어. 진실적이게.
정직한데. 야. He is true야. He is truthful야. He is truthful. 있습니다. 반대말은 He is truthless. 맞습니까? 제가 찾아오라는 거 요것만 찾아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저 트루트 어떻게 말하네요? Trut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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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네. 뭔가?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누가 뭐 했겠어요? 케이티가 뭐 했겠어? 톨드 했겠네. Whom? Me. Me. What? The truth. The truth. 됐습니까? KT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그러면 KT told the truth to me. 됐습니까? 말하다가 참 많은데요.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는 못 바꿔 묻는다. Tell A, B 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누가 뭐 했어요? 저 포리너가 포레이그너가 아니고 포리너가 뭐 했다? S data whom? Us what? Some questions. Some questions. So we ran away. Run away. Run away. Run away. 딱밤 장전. 열심히 대답했는데 맞지? 말 안하면 절반. 맞아요, 제가 오늘 초반부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절반을 갔는데 사실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우리는 그래서 뭐 했다? 어떻게 Ran away, 달아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래서 ask니까 the foreigner asked some questions. Questions. Of us. 딱밤 장전. 아싸. Ask A,B는 ask B of A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겠어? My friend가 못했다. My friend가 뭐했다? 못했다. 뭐 대충 써. 스펠링 틀려도 대충 넘어가요. 못했다. Whom? Me. What?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 뭐든가요? 사전. 내 친구가 나에게 사전을 사줬다. 왜 사전을 사주지? 됐습니까? 오케이. 쌤 이거 뽑으면 연결 끊기잖아요. 그래서 boat니까 my friend bought a dictionary of my for me. Yes. Okay. 이거 다음 챕터잖아 바로. 맞아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좀 다 외워야지 이 정도는. 죄송합니다. 누가 for를 쓰는가, 누가 to를 쓰는가, 누가 over를 쓰는가.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외워요?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건가요? 녹아봐야 돼요. 잘 안 해요. 됐습니까? 칼질하기. 오케이. 그래서 누가? 시가. Whom? What? 뭐 했다? 시제는? 과거.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밥이 뭐 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She가 뭐 했다? Sent 했다. 또 send 쓴 사람 셀프 딱밥 때리 되겠죠. She가 sent 했다. Whom? Bob. What? A postcard. She sent Bob a postcard. 그러니까 sent니까 she sent a postcard to Bob. 됐습니까? 두밥. Okay. 그는 whom? What?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 그래서 누가 he가 뭐 했다? 핸디드 했다. Whom? A girl에게. What? The letter. 됐습니까? He handed a girl the letter. Hand니까 he handed the letter to a girl. 됐습니까? 2. 뭐 할 수도 있죠. 핸드는 계속 나왔던 거 아니잖아. 뭐라고요? 핸드는 계속 나왔던 거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중요한 게 있잖아. He handed the letter to a girl. 아 근데 쌤 핸드가 바뀌셨어. 건네주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어요. 맞아. 아비다 왜 그렇게 화를 내? 오케이. 그 다음 나는 그녀에게 이 시계를 줄 거래. 누가? 나는 whom? 그녀에게 what? 이 시계를 뭐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과거. 아 미래. 난 줄 거야. 아 예.
그 다음에 whom을 쳐야 what을 쳐야 her. 저 뭘 써도 상관없는데 전치사 글씨를 적게 쓰고 싶으면 whom부터 써야 돼? what부터 써야 돼? her. 그쵸. whom에 대한 대답 her. 그 다음에 what? this what? 무겁지. I give her this watch. 그러니까 give니까 I will give this watch. To her. 아직 덜 외워서 하고 계시는 계시네요. 어? 머리는 알겠는데. 아, 안 나옵니다. 말만 그러네요, 그쵸? 누가 나의 삼촌이 훔 나에게 무엇을 새 휴대전화를 모두 했다 사주셨다 시제는 그래서 누가 마이 엉클이 뭐 했다 보트했다 글씨 많이 쓸까 적게 쓸까 적게 써요 그러면 me what on your cell phone 보트니까 준비해요. 그러면 보트니까 준비됐죠? 네. 보트니까 뭐? My uncle bought a new cell phone for me. 됐습니까? For를 쓴다라는 얘기는 오케이. 토마스는 베티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누가 토마스가 훔 베티에게 와 그의 사진들을 뭐했다? 보여주었다. 시제는 그래서 토마스가 뭐했다? 쇼드했다. 훔 베티 what? His pictures. His pictures 또는 photos. 포토스가 포토스가 뭐 마음에 드는 걸 하세요. 네. 아 참 이거 ES 해야 되지? ES요? 저 포토스 이렇게 해야지 O로 끝났으니까 포테이토 뭐야 포테이토 이렇게 생겼는데 포테이토 안돼 안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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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디가 어디서 나갔는지 오오오 기억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포토스 있고 또 뭐 있었더라? 피아노즈 피아노즈 있었고 또 치킨 뭐래?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하고 얘야, 유딩이니? 어? 치킨, 야, 오토라고 하네. 자동차. 아, 오토 자동차. 이거. 자동차들. 자동차란 뜻이니까 자동차? 이게 뭐야? 아니, 오토 스틱. 예, 예. 자동기어냐, 아니면 아. 수동기어냐. 알지. 어디서 주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걔 요새 수동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저희 아빠요. 저예요. 저희 아빠. 저 아빠 하시는군요. 네 아버지 들어가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할머니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나의 슬픈 이야기를 뭐 했다?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my grandma said 하면 되겠죠? 아니요 아니요. 어?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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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ke. 알겠습니다. My grandma라고 하게 그냥 My grandma가 뭐했다? Told 했다. Whom? Me. 무엇을? A sad story. My grandma told me a sad story. 그러면 told니까 네. told니까 준비됐죠? My grandma told a sad story to me. To me. 됐습니까? to를 쓴다. 자, 그래서 방금 연습했던 것들이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가르치기 쉬워 어려워? 쉽다. 쉽죠. 그래서 그쵸? 뭐 쓴다? to 쓴다. 그래서 미스터 송이 taught whom 우리에게 무엇을 사회를 가르쳐줬단데 미스터 송이 taught 했다 what? Social studies를 bonus to us 우리들에게 그러면 social studies는 안만 길어봤자 예. 어? 이거 복수형 아니야? 그거면 내가 묻질 않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복수형처럼 보이지만 과목명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 취급한다? 됐습니까? 과목명을 복수 취급하면 안 돼요 네. social studies 그러면 규현아 social studies are interesting이야 social studies is interesting이야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유딩이야? 유딩이야, 선생님. 유딩이 보면 내, 뭐, 아, 내 옛날에 유치원생도 가셨는데, 뭐.
얘기다니까. 나 못 듣는지 알아봐. 간단하게 말하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고 생각 혼나니. 걔네는 진짜 모르고. Is interesting이야. Are interesting이야. Is인데 그럼 뭐겠냐? Is interesting 해야 된다고. 그게 단수 취급한다고. 여기 S 있다고 여럿으로 보지 말라고. 어, 이거의 단수형은 뭐, 이거의 단수형, 어, I, E, S, 어. 그러면 나는 이게 단수형 뭔지 알지. 이 지랄 하면서. 이 지랄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복수, 형태는 복수지만 단수식.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해주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저 주디가 쿡드 해줬다. 누구에게? 어스에게 무엇을? 초콜릿 케이크. 주디 쿡드 어 초콜릿 케이크 for us. 그래서 저 주디를 할 때 주댕이랑 쳤어. 초콜릿 케이크 for을 쓴다라는 거.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선생님이 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 The teacher asked some questions of me. Some questions of me.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Okay. 그래서 규현, 이게 무슨, 뭘 원하는 문제인지 알겠어?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땡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녀석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부 다 뭐의 목적어가 되고 있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고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은 뭐에 대한 대답?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이거는 사실 where? 이건 뭐에 대한 대답? why? 맞습니다. 이거는 뭐 of whom인데요. 뭐 마땅한 게 없어. 어쨌든 전부 다 더 이상 동사의 목적어로 몇 개로 바뀌었다. 동사의 목적어 몇 개로 바뀌었다? 한 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외정식 된 거다. 사형식이 사형식 된 거다.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땡겨온다. 응? Okay. I usually tell. 내가 보통 말하는데 whom? 내 친구들에게 무엇을? 농담은 난 보통 친구들에게 농담 친다 이 말이죠. 그럼 I usually tell what? 무엇을? 농담들을. 그러면 tell이니까 to my friends. 나의 친구들에게 농담 친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Mrs. Brown made. 그래서 브라운 아줌마가 만들었죠? 누구에게? 그녀의 딸에게 무엇을? 인형을. 그럼 만들었다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땡겨서 삼형식 만드는 거죠. Mr. Brown made a doll. Born her daughter? For her daughter. 만들어줬으니까 뭐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for를 쓰겠죠. 그녀의 딸을 위해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for her daugh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Mrs. Brown make a doll? 또는 for whom 해도 되겠고요. For whom did she make a doll?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쓰는 방법 모를까봐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잭은 나에게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데 짧은 버전은 몇 형식이겠어? 4형식. 그래서 잭이 sent 했는데 whom? 미에게 무엇을? 크리스마스 카드. 오케이. 이 한 칸 뭐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자입니다. 됐습니까? 네. 아, 바보지 됐구나. 누가 이거 계속? Jack sent me a Christmas card. 그러면 좀 더 긴 것은 먼미? 먼미 투미 했을 거고 잭이 뭐 했다? 센트했다. What에 대한 대답을 못 땡겨서 어? 크리스마스 카드 to me. Jack sent a Christmas card to me. send니까 to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니엘이 N에게 콘서트 표를 사주었다. 짧은 버전은 사형식이니까 데니엘이 bought 했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whom이고 여기서는 N.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네. 어? 콘서트 티켓. 아, 안만 생각해도 이 칸이 한 칸 남는데 뭐지? 이런 친구들 있죠? 네. 좋아하네.
그러면 데니엘이 사주었다. 데니엘이 보트했다. What? 컨설트 티켓을. 컨설트 티켓을 바이니까 뭐 for and. 그러니까 오케이. 에메리는 우리에게 예쁜 인형들을 보여주었다를 whom과 what 순서대로 놔라.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에메리가 쇼드했다. whom. What? Pretty dolls. Pretty dolls. Emily showed us pretty dolls. Emily showed pretty dolls to us. 다음,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다. 삼형식. 그래서 누가? My mommy. 시제가 과거니까? Gave 했다. 삼형식 하라 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What? 대한 대답인 a ring. 무엇을? 하나의 반지를. What me? To me. My mom gave a ring to me.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오케이. 그 다음 오형식 문장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Oh no. 워크북 하시고요. 네. 오케이. 다음에, 어이구,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네, 벌써? 네. 오케이. 오늘 뭐, 리더스웩 못하겠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때리지 마시고요. 어, 오형식 문장 설명이 되게 짧네. 있다고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오형식 문장은 크게 A유형, B유형, C유형.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 무조건 남기해야 돼. 됐습니까? 일단 오형식이 뭔지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모음으로 할 때. 와. 일본 사람인 줄. 아, 설명해봐. 25개. 아, 그럼 안 되겠구나. 알았어, 알았어. 목적격. 네? 자, 우리가 문법을 어려워하게 된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본놈들 때문에. 일본놈들의 문법을 그대로 수입해서. 안녕. 네, 그걸로 수입한 교육청 교육부 잘못했어요. 맞대요. 교육부가 불신하기보다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그럼 목적격 보호를 그러면 의미로 설명할게. 풀어서.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설명해주는 말이야. 네. 이렇게 할까? 목적어 보호라 그럴까? 둘 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설명 볼게요. 그래. 오형식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저기 건넌 그 것이란 얘기나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형용법이 온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다 때려치우고. 자, 첫 번째 유형 뭐냐? 이게 보충,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하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콜 AB입니다. 콜 AB. 첫 번째 유형은 콜 AB야. 예문을 들어서 뭐 I call him 바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I call him 바보.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리더스뱅크 같은 거 할 때 콜 AB가 뭔 얘기 할 때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콜 AB가 뭔 소리예요? A를 B라고 부른다. 그렇죠. A를 B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럼 I call him 바보는 뭐예요? 나는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이 뜻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를 보고, 여기에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럼 여기 바보는 이 문장에 주어가 바보야, 목적어가 바보라는 내용이야. 내가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가 바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적격 보호는 얘가 자 콜 AB는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를 A라고 했겠어. 목적격 그러니까 우리 이 형식에서 보호가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었어? 명사 보호랑 명사 보호 있었죠. 그러면 A에서는 목적격 이번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명사인 경우를 보고 A 유형이라고 나뉜다. 대표적인 게 콜 AB. 뭐 이외에도 name AB 이런 것도 있어. name AB. name AB 하면 뭔 뜻이에요? A한테 B라는 별명이죠.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별명은 아니고요. 그냥 이름.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입니다. make A 어떤. 그러니까 뭐 I made him 뭐까? I made him happy 하지 뭐 쉬운 거. I made him happy. 그럼 이 문제, 자, 여러분 리더스 뱅크 할 때 make A 어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써먹는 거라고 배웠을 텐데 make A 어떤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A를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그러면 I made him happy 하면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B 유형은 이번엔 뭐가 목보라고 하세요. 그냥 목보가 뭐인 경우, 목보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 C 유형의 대표적인 거 뭐, 아 참, B 유형에 다른 건 많습니다. 뭐 make A 어떤, keep A 어떤 한 부분에서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그렇죠. A가 계속 어떤 상태가 되도록 계속 맞춘다, 유지시킨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C 유형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want A to do. want A to do. 이게 세 번째 5형식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I want you to be 아니야 간단한 거 하자.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그럼 I want to go there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원하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원해?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네가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해. 이 뜻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자, 세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원래는 뭐였는데, 목보가 원래는 뭐였는데, 그렇죠. 원래는 동사였던 경우. 원래는 동사였던 경우. 그럼 I want, 선생님 여기 I want to go there는 안 됩니까? 왜 to go there 해야 돼요? 자, 여기 접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와야죠. 접속사가 없는데 두 번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가다라는 뜻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 참 미안 말을 약간 잘못했어. 거기에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가 다의 형태면 안 되는 거죠. 형태는 거기에 가다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문장에 동사는 이미 want가 있어. 그러면 얘 또 동사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네. 동사의 뜻을 갖고 있던 동사는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어? to do가 있죠. to do.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I call him 바보했어. I call him 바보했어. He is 바보. He is 바보. I made him happy, so he is made니까 he was happy. 자, 뭔 짓 하는지 다시 설명할게. 아, 이거 마저 하고 나서 I want to go there, so you go there. 만약에 you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됐습니까? 자, 뭘 했는지 봅시다. I call him 바보의 뜻이 나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는 못 알아 그래도 그는 바보다. 목적어였던 녀석을 뭐로 만들고? 주어로 만들고 목적격 보호를 뭐로 만들어서? 동사로 만들어서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I made him happy. 내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He was happy. 그래서 그가 어땠다? 행복해졌다. 그래서 목적어였던 녀석을 뭐로 만들고? 주어로 만들고. 그 다음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뭐로 만들어서? 동사로 만들어서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는 게 5형식이다. 난 네가 거기 가길 원하죠?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네가 거기에
간다.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였던 녀석을 동사로 바꾸니까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어 보호를 동사로 처리해서 또 다른 문장에 숨어있는 형식이 바로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 C는 C-1이 있고 C-2가 있고 C-3이 있는데 이거는 2학년 때 할 거고 일단 기본 형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 네임드가 나와 있는데 I named the cat Charlie. 내가 뭐 했단 얘기야? 그 고양이. 내가 이름 붙였죠. 네, 이름 붙였죠. 누구를 이름 붙였어요? 찰리. 그 고양이를. 찰리. 뭐라고 이름 붙였어? 찰리라고. 찰리라고. So it is Charlie. The cat is Charlie. 얘까지 맞춰줘야지. The cat is가 아니고 the cat was Charlie. 내가 그 고양이를 캘리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so the cat was Charlie. 그러니까 형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5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Her smile makes me happy. 누가? 그녀의 미소가 뭐 했다? 만들었죠.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So I wakes니까 현재 하면 되겠죠? I am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네. 나는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I want James to go there. 내가 원하죠? 네. 누가 뭐 하는 것을? 제임스가 거기에 야, 여기로 오는 것을 원하죠? 네. 그래서 제임스가 내 말 잘 들어. So James want to 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James comes here. 예, 현재 시제니까 여기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임스가 여기로 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5형식. 자,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죠. 네. 어찌 만들어요? 어떤 만들어요? 어찌 만들어요?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맞아요. 이 자리에 못 쓰면 안 된다. 왜 해필리 하면 왜 안 돼? 해필리가 안 되는 이유? 해필리입니다. 오케이. 자, 자, 그녀의 미소가 이게 해필리면 어찌 만든다? 행복하게 그죠? 무슨 이게 여기 해필리 오면 진짜 이상한 뜻이야. 여기 해필리가 오면 뭔 뜻이 되냐? 그녀의 미소가 만드는데 누구를 만들어? 나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녀의 미소가 나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야? 행복한 그녀의 미소가 나를 막 만드는데 행복하게 만드는데 얘 해필리가 오면 얘 무슨 시고 어찌 시고 어찌 시는 명사를 꾸며줘요. 동사나 다른 거 명사 빼고 꾸며주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말은 누구의 상태를 말해주는 말이라 해야 돼. 미. 미의 상태를 말해야 되는 거고 미가 명사니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시 형태가 와야 된다. 부사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어찌처럼 보이지만 어찌로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so I am happy야. so I am happy야. I am happy. so I am happy. 그죠? I am happy가 돼야 되는 거죠. I am happy입니까? I am happy입니까? I am happy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됐습니까? 여기다가 형용사 써야 되는데 부사 딱 써놓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아,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 넘어가요. 야, 넘어가요. 아, 그 이럴 때 불러내는 애가 있지, 참. 에이, 아. 어머나. 아, 잠깐. 쌤, 전화 왔네요. 네? 뭐, 이걸 하자고? 6분 남았어. 시험 마저 차. 아니요. 가서 엄마에게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수업 중이군요. 하기도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게 케이크를 만든대요. 네. 그렇습니까? 그녀가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든 그녀가 만듭니다. She makes 무엇을?
더케이 해피야 해필리야 해필리죠 해필리 She makes the cake happily 그러면 여기에 해피가 오면 The cake is happy, happy. 그러니까 여기에 해필리가 하는 일은 makes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 cake is happy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케이크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묘정식 이건 묘정식이란 말이야 이건 삼형식이란 말이야 이 해필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해필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렇죠 어떻게 만드니 이 말 맞습니까? 그냥 부사란 말이야 근데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 네. she가 뭐합니까? she가 makes 하죠 누구를? me를 그렇죠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그럼 이건 결국 뭐하고 똑같은 얘기야? I am happy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이 뭐냐면 우리말 해석대로 했다가 모델은 표현들 X되는 표현들 이거, 이것도 행복하게고 이것도 행복하겠는데 그럼 행복하게 행복하는 해피고 행복하게는 해필리니까 이 자리에다 She makes me happily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뭐 그게 옛날 버전이 이거야 옛날 버전이 이거 감각동사 뒤에 그녀가 네. 행복하게 노래하면 she sings happily 라고 네. 이건 여정식 문장일까? 일형식 그렇죠 근데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찌 보인다가 아니고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she의 상태 네. she는 명사죠 네. 그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she is happy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네. 됐습니까? 5형식하고 2형식하고 뭔가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3형식하고 통하고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두를 하는 얘 지금 이 부분의 설명이 뭐냐면 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want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그 다음에 Ask가 묻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다란 뜻도 있어 요청하다 그래서 ask A to do 하면 뜻이야 A에게 뭐뭐 요청하다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할 것을 to do니까 뭐뭐 할 것을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충고하다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이 구조란 말인데 이거 말고도 뭐 오늘 밤샐 수도 있어 forc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강요하다 All right to A 뭐 말하고 명령하다 밤 너나 밤새세요 뭐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점을 지고 퇴근을 합시다
뭐라고요? 잠시만요. 너 아이디가 왜? 나 얼마나 스트레스 이번에 그 스프를 못 키워. 내걸 너무 무서워. 몇번 했을 때 그쪽에 그냥 얘기하고 있어. 누가 보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미니를 붙여야 돼. 내가 꿀었어요. 예. 예. 너 위에 넣어. 예. 예. 오, 이거 알겠어. 아니. 설마 제시 칠래요? 아, 저 모르겠어요. 버스 형에서 나 세 개를 모르겠어요. 맨날 나 클 수 있어. 한 번만 더 풀어보자. 희망아. 희망아가 더 없지? 민초인가? 민초이라고 믿어. 그지